중동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이란계 무장세력으로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반군 시리아 민병대가 언급되죠. 이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으로의 전쟁 확전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드론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이스라엘 방향으로 날아가고 미사일도 잇따라 발사됩니다. 알마우드 이스라엘, 알라나트 알리훗, 안나스르 이슬람.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까지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미사일은 요격됐지만 약 2,000km 떨어진 예멘 영토에서 날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됐습니다. 전쟁 초부터 레바논 국경에서 대치해온 헤즈볼라의 공격 강도도 거세졌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무인기를 격추했다며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혈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헤즈볼라부터 시리아 민병대, 예멘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이라 불리는 중동 무장 단체들이 전쟁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 이스라엘, 반 서방이라는 목표로 뭉쳐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배후로 알려진 이란은 일단 이스라엘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라해 수두르 나프트 와 아르작 비 레짐 사이유니스트로 베반단드. 아직은 수위 조절 중이지만 이란이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참전할 경우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